솔직히 여자가 남자 찍어주면 영광인 줄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아니, 내가 그쪽 엉덩이 볼게 뭐가 있어서 찍냐고요. 말이 되냐고요. 여자가 남자 찍는 게. 아니, 오히려 남자가 찍히면 기분 좋지 않아요? 아, 왜 좋아요? 몰래 찍는데. 아, 엉덩이를 왜 찍냐고요, 그니까. 네, 안녕하세요. 원더맨의 제이유. 윤지훈입니다. 네, 오늘은 여성과 남성이 각각 역할을 당했을 때 시민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비교 실험 카메라를 할 건데요. 우선 여성 역할을 당했을 때부터 먼저 함께 보러 가시죠. 가시죠. 아, 지금 보여주라고요. 자, 알아서 보여주겠다고요. 아, 지금 보여주세요. 빨리. 여기 식으로 가는데? 에? 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하시는 거예요? 뭐, 어떻게 이렇게 한 다음에. 아, 저 찍었어요, 저. 저 찍었다고요? 네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저 찍었어요. 아, 이거 일단 놓고 얘기하세요. 아, 잠시 이거 놓고 얘기하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뭐 없잖아요. 이거 저 아니에요? 아니. 누군데요? 아니에요. 이거 없잖아요. 이거 저잖아요. 아니에요. 이거 저였는데. 아니에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친구예요. 이 사람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고. 친구예요. 한 번만 제대로 볼게요. 경찰서 가서 얘기해요, 그러면. 아, 제가 이 사람은 제가 지울게요, 제가. 이거... 그럼 지금 빨리 지우세요. 아, 지금 지울게요. 다 지우세요. 아, 근데 왜 근데 도와줘요? 왜, 아, 왜 도와주냐고요. 그래, 지금 근데 안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아니, 잘못된... 그냥 갈게, 가세요. 지금 있으시잖아요. 아, 아부. 휴대통신 지워버렸어. 이대로 끝나요. 가세요. 한 번만 더 확인할 수 있어요. 아, 왜 또 확인을 해요. 이 사람이 지웠는데. 유치되면 어떻게 돼요? 갈게요, 그냥. 아, 어디요? 아, 놔요. 어디 갔어요? 아, 가게요. 어디 갔어요? 아니라고요. 아니, 맞다 사네. 아니라고요. 본인이 맞다 사네. 아, 나랑 얘기하자고. 일로 와봐. 아니, 이분들이 와보라고. 반말하지 마세요. 반말하지 마세요. 초면이잖아요. 아, 나 이쪽에 있을게, 이쪽에. 아, 가기 냅둬요. 아, 가기 냅두라고. 아니, 어디 가냐고요? 아, 얘기하시라고요. 아, 그러니까 기다리세요. 언제부터 찍으신 거예요? 아, 기다리시라고요. 지운다고요. 뭐 하세요? 아, 제가 알아서 할게요. 지금 남겼는데. 아니, 지운 게 문제가 아니고 저는 신고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뭐 신고해요. 안 하셔도 아니, 돼요. 큰 일이 한두 번이 아닐 거 아니에요. 아, 아니, 그러니까 아, 누가 지금 만지는 거 싫어해요. 누가 지금 만지는 거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보통 있을 거니까. 아, 싫다고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없어요. 아, 그래. 있으세요. 아, 그냥 치마 입고 있으면 그냥 다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지. 뭐 그래요. 죄송스러워요, 나세요. 아, 왜 도와주냐고요. 그 사람 말을 내놓고 다니던가요. 아, 싫어요. 내가 왜 내놓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아, 빨리 놔요, 이거. 놀라고 그러니까, 이거. 뭘 놔, 경찰은 니 알아서 해결해. 아, 그러니까 경찰 올 때까지 기다릴 테니까 이 사람이랑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놀라고, 이거 빨리. 가만있어요. 아, 나요. 누가 제 물건 만지는 거 싫어해요. 아, 그러면은 남의 물건 왜 찍었어요? 남의 물건 왜 찍었냐고. 아, 이거 나요. 그러니까. 아, 이 물건 만지는 거 싫은데 남의 물건 왜 찍었어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남자가 당했을 때 시민들의 반응을 살펴볼 건데요. 그럼 함께 보러 가시죠. 뭐 하세요?
뭐 하세요? 그냥 가는데 근데 접지 갔다고요. 의심하고 있잖아요 제가. 보여주면 안 될까요? 의심한다고 해서 무조건 제 갤러리 보여드려야 돼요? 이쪽 엉덩이 제가 뭐 좋을 게 있다고 찍어요. 아, 뭐 엉덩이 찍었어요?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빨리 봐봐요. 어쩌다 찍혔나 누구 봐요. 보내주려고 찍어봤냐고. 저도 기분 나빠요 지금. 제 핸드폰 그쪽 사진 있어서. 오히려 그쪽이 나한테 뭐라 하니까 지금 난 오히려 무섭네. 남자가 뭐라 하면 이거 엄청나게 폭력인 것도 아시죠? 아니 오히려 남자가 찍히면 기분 좋지 않아요? 아 왜 좋아요? 몰래 찍는데. 아 엉덩이를 왜 찍냐고요. 그러니까 이건 범죄도 아니고 솔직히 여자가 남자 찍는다고 뭐라 할 사람도 없다고요. 솔직히 내가 이거 찍고 다니면서 누가 뭐라 하는 거 봤어요? 네. 아저씨처럼 이렇게 유별난 사람 없다고요. 남자? 아니 아저씨 벗고 있는 거 찍은 것도 아니고 내 핸드폰 내가 찍겠다는데 뭐 이렇게까지 화를 내요 남자가. 아 죄송하게 걸려가지고 지우면 되는 거야 그러면? 아 지우고 사과하시라고. 사과를 왜 해요? 나 보내줄게요 그러면 신고 안 하고. 아니 벗은 거 찍은 것도 아니고 반바지 입고 있잖아요. 그거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냥 몰래 찍은 거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누가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찍으시면 안 되죠. 엉덩이 찍으시면 안 되죠. 당연한 잘못. 아니 남자가 남자 찍어도 안 되고 여자가 남자 찍어도 안 되고 남자가 여자 찍어도 안 되고 여자가 여자 찍어도 안 되죠. 봐봐요. X이에요 그게? 왜요? 아니 벗고 있는 걸 찍은 것도 아니고? 아니 지나가는 사람 멋있는 사람 많은데 저 그쪽 뭐하러 찍어요? 아는 사이세요? 아 몰라요. 모르는 사이세요? 여자분 지금 안 찍었다 하시죠? 제가 다 찍었거든요 찍고 있는 거. 이 안에서요? 네. 맞잖아요. 대놓고 찍고 이게 대놓고 찍는 건 또 찍었어요 지금. 아는 사이세요? 아니 아는 사이 아닌데 저희가 오죽하면 이렇게 지금 끼워들겠어요. 이거 안 대놓고 솔직히 이러고 있는데 셀카 찍는 거예요? 이거 아니잖아요. 아니, 여자가 남자 찍는 건 범죄 아닌가 봐요? 그거 왜 범죄? 그거 전 못 들어가가지고 원래 여자 남자 찍어도 뭐라 해요? 아 그거 이제 배우시면 돼요. 네 아 그거 안 돼요. 솔직히 여자가 남자 이렇게 몰래 찍으면 기분이 나쁜 것보다 좋은 게 더 있지 않나요? 아 왜 좋냐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럼, 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여성분 태도도 좀 화가 나요. 그냥 그러니까 잘못을 모르시는 처음부터. 근데 솔직히 남자분은 이렇게까지 기분 나빠할 일 아니죠. 그럼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여자분 이렇게 치마 속에 제가 이렇게 찢어서 기분 좋으세요? 전 여자니까요. 아 여자랑 남자 그거는 그런 상관이에요. 그건 귀하죠. 남성 귀하죠. 남자도 똑같아요. 누가 이거 찍는 거 좋아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셨죠? 기분 나빠요? 당연히 나쁘죠. 몰래 찍으셨잖아요. 기분이 왜 나빠요? 왜 나빠요? 아니 앞에 그냥 신고할까요? 신고해서 누구 말 들었을 것 같은데. 신고하세요 그러면. 내가 아저씨 찍었다는 증거도 없고 나 지금 지웠잖아 지금 사진. 범죄예요? 여자가 남자 찍어도? 당연하죠. 여자가 남자에 그렇게 갈 수도 있어. 남자가 여자 찍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여자가 남자 찍어도 그렇게 갈 수 있어.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면 그게 범죄가 될 수 있죠. 전 몰랐는데. 다 똑같은 말 하잖아요. 사과하시라고요. 남자 여자를 떠나서 뭐 알몸을 찍었다고요? 왜요? 상황이 당연하게 기분 나쁘셨잖아요. 사과하시라고요 제대로. 그럼 내가 그냥 보내. 사과하시는 게 맞아요. 잘못했다 하잖아요 지금. 아 좀 그런데 남자 여자 이런 걸 따지지 말고 어쨌거나 상대방이 기분 나빴으면은 죄송하다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봐봐요. 본인 생각이 그렇게 처음이니까 잘못된 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사과 엉덩이가 본인 건 아니잖아요. 자기 거 찍은 게 아니잖아요. 기분 나쁘시대잖아요. 제대로 사과해요. 근데 보는 앞에다 지우시고 어차피 이거 경찰에 신고하면 결국에는 손해는 본인이에요. 그냥 맞아요. 지우시고 사과하시고 가세요. 근데 이게 여자 남자를 떠나서 어쨌든 그냥 한 인격체인 거잖아요. 근데 남이 내 엉덩이를 막 찍고 이렇게 하는 거는 솔직히 기분 나쁘다. 동의하에 같이 찍고 이런 거는 이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왜 도와주시는 거예요 지금? 아 왜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너무 말씀하시는 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무조건 이건 좀 잘못된 생각 갖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